I will always love you라는 노래인데 윈니 위스턴? 네, 보디가드 OST였어요.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랑받았던 노래죠. 네. 노래가 인생곡이야? 이 노래로 마마무를 할 수 있었어요. 아, 이 노래로 마마무를 할 수 있었다? 네, 제가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무원이 이제 꿈이어가지고 그 꿈을 하다가 그냥 다른 뭔가 꿈을 찾으려고 막 그러던 찰나에 제가 우연히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데서 이제 노래를 어떻게 하다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보시고 뭐 영화 같은 얘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.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하고 싶 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서 죄송하다고 이제 안 한다 했는데 집에 갔는데 진짜 막 며칠 동안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아 내가 진짜 그런데 소질이 있나? 그래서 해야 되나?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일단 도전을 해보자 해서 오디션을 막 한 50번씩 봤어요. 막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이 지금 마마무 이 회사에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였는데 이 노래로 이제 제가 마마무로 딱 회사에 들어오면서 될 수.